원주시가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.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소 일반 진료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문막과 불온, 흥업, 판부, 실림, 보건지소도 어제부터 진료를 중단했으며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소초와 호저, 지정, 귀대 보건지소는 상황에 따라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